자, 저희 연못에 제가 통발을 놨잖아요, 이렇게. 오늘 서울에서 우리 가족들이 오셨어. 그래서 제가 대접을 하려고 미리 놨었는데, 과연 뭐가 들어갔을까? 궁금하죠?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자. 짜짜짜. 우와, 이게 묵직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잔잔잔잔잔잔. 미꾸라지가 이거는 사망을 했어. 자, 가까이 한번 비춰보세요. 이건 개구리. 개구리 살려주고. 이거 가재. 중탈이 알뱃어 살려주고. 개구리 살려주고. 자, 가재도. 가재도 살려주고. 가재가 들어있네. 가재가 왜 개울에 사는 거 아닌가? 이 일급수라 이제 잡아다 놓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거 중탈이 알배기 살려주고. 새우가 이렇게 커. 거의 뭐내 손가락만 그러면 거짓말인가? 뻥인가? 자, 요것은 제가 이 미꾸라지는 여기서 잡아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요 정도에서는 이제 찍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못에 미꾸라지를 잡아다 놓을 때는 언제고, 또 잡아내는 것은 또 무슨 짓이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못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좀커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감으로서 물이 많이 빠졌는데, 물이 차도 한 수심이 1미터 정도? 그러니까 연못이 규모가 큰 연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작은 연못에서 무엇을 키울까 할 때는 어종을 분명히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좀 전에 통발에 걷었는데 제일 많이 잡힌 게 미꾸라지, 그 다음에 민물새우, 가재, 중탈이, 개구리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무엇을 키울까 중점적으로, 저는 생각이 사실은 민물새우였거든요. 미꾸라지야 뭐 흔하게 뭐 양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민물새우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민물새우가 이제 막 지금 산란을 시작하면은 미꾸라지들이 그 치어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번식이 안 되잖아. 어쨌든 먹이사슬 피라미드를 본다면은 가장 밑에 있는 것들이 민물새우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치어를 미꾸라지들이 다 잡아먹으면 새우가 번식을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새우를 키우면 안 되겠다. 가재는 이제 몇 마리 안 되는데, 가재를 미꾸라지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어항에 집어넣더니 가재들이 미꾸라지를 잡아먹어요. 먹이사슬이죠. 그래서 이 연못에 민물새우를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한다면 미꾸라지가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개체수가. 그래서 제가 잡아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많이 잡아다 놨더니 지금 이렇게 많이
미꾸라지가 잡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여름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 미꾸라지는 많이 번식을 하지만 민물새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잡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연못을 팔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거 한놈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아 이것저것 다 키운다 이랬을 때는 올바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여기서 민물새우를 중점적으로 키울 거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잡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한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연못에 제가 파놓고 먹이도 안 주고 뭐 아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돌 무더기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거기 있다가 민물새우나 뭐 미꾸라지 잡아다 넣어도 얘네들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놀이터가 없는 거지. 아이, 멍청하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산에 가서 낙엽을 보세요. 이렇게 낙엽을 갖다가 한 두 푸대 정도 갖다 많이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새우들이 숨고 뭐 미꾸라지 숨고 그렇게 하는 거죠.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 근데 내가 바보 같아 갖고 그저 새우만 살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안 갖다 놨으니 얘네들이 숨을 데가 없잖아요. 놀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또 한 가지, 그 낙엽만 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연못에서는 수초, 물풀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수초가 떠다녀. 이렇게 요런 애들이 많이 이제 키워야 되는데 제가 이게 작년 가을에 늦가을에 급조를 하다 보니 미처 그런 걸 준비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 넣 이제 이렇게 뭐 새우나 뭐 잡아다 넣어도 얘네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삼시세끼 밥을 처먹으면서도 얘네들의 이런 면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제가 이렇게 낙엽도 많이 갖다 깔고 그다음에 또 한 것이 제가 물론 작년에 연못을 파면서 갖다 넣은 거지만 저기 보면은 저 연 보이죠? 연. 연못에는 연이 2년 전년 뭐 있어야지 그래도 구색이 맞잖아요. 제가 심어놨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연못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갖춰놓고 물고기를 풀어야지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저의 멍청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면서 이 연못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고려해서 저처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셨다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